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샵지민으로 5,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26일 5,400만 뷰를 기록했던 지민의 고유 해시태그는 지난 19일 기준 5,500만 뷰를 돌파하며 24일 만에 기록을 자체 경신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인물 최초이자 유일한 신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와우. 지민은 이미 지난해 세계적 유명인들을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시태그를 보유한 인물로 신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이달 5,500만이라는 자체 대기록을 갈아치우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5,500만 뷰의 기록은 지민이 인스타그램 계정 없이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계정 있었으면 그냥 아주 난리가 났죠. 지민은 앞서 지난 8월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빠른 100만 좋아요 최고 기록도 세운 바 있는데요. 지난 8월 11일 방탄소년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 컨셉 포토 공개 당시 지민의 사진은 단 30분 만에 100만 좋아요에 도달했으며 월드뮤직 어워드 등의 축하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렇게 지민은 각종 SNS에서 수많은 기록을 세우며 소셜미디어의 제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민이 파자마까지 완판시키며 또다시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비의 타이틀곡인 Life Goes On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했던 러블리하고 스타일리쉬한 체크무늬 파자마를 입고 등장하며 지민은 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베이지와 코랄, 파스텔톤의 하늘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체크무늬에 파자마를 입은 지민은 60분간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눈부신 미소와 함께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라이브 내내 여심을 사로잡으며 파자마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지민의 파자마는 해당 판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1위, 2위를 차지했으며 주문 폭주로 인해 재고가 소진되어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는 안내 문자를 주문자들에게 개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지민의 브랜드 파워를 실감케 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이것이 지민의 효과다, 파자마도 완판이라니, 지민 오빠랑 파자마 커플 기대되어 지민이 파자마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역시 패션의 완성은 지민의 얼굴이다 등의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민이 입었을 때 뭔가 이미 심상치 않았는데 역시나 완판이 돼버렸네요. 좋습니다. 자,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킹지민님의 댓글인데요. 지민아, 고생 많이 했어. 너무도 훌륭하다. 멤버들 사랑하는 마음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부탁한다. 솔로곡 많이 많이 지민이 목소리만 듣고 싶다. 언제나 응원한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지민의 솔로곡 듣고 싶네요. 자, 이어서 EK님의 댓글입니다. 팀에서의 존재뿐만 아니라 지민의 유니크하고 독보적인 음색이 없어선 안 될 만큼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지민 파트가 너무 아름다워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공감 2만%고요. 자, 이어서 플레이어 배어님의 댓글인데요. 친구와 차 타고 가다가 새 앨범 노래를 틀었는데 참고로 친구는 아미가 아닙니다. 잠깐, 그 부분 목소리 좋다, 다시 틀어봐 하길래 몇 번을 돌려 들려준 목소리의 주인공은 지민. 친구 말로는 목소리가 어떻게 딱 설명을 못하겠는데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라네요. 특이하다고 좋은 의미로. 친구한테 비 앨범 선물해야겠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처음 듣는 친구까지 역시 지민의 음색 독보적이고요. 자, 이어서 초코초코님의 댓글입니다. 울 지민이 사진, WSJ 편집장도 아이코닉하다고 극찬했던 사진인데 안 살 수가 없죠. 기자 간담회 내내 요정 N1003이 뽐내며 조곤조곤 너무 겸손하게 이쁜 말만 했던 우리 지민이 이번 앨범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역시나 들어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 PM으로 작업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울 지민이 고생 많았고 좋은 노래 듣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하고 또 사랑해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무명님의 댓글입니다. 울 지민이는 못하는 걸 빼곤 다 잘한답니다. 괜히 반장을 한 게 아닙니다. 실력이 되니 음악 총괄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비 음악 트랙 너무 와, 말이 필요 없답니다. 울 지민이 최고이고 너무 멋집니다. 사랑한데이 아가야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 사실 제가 짜잔, 앨범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언박싱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 이제 올릴 겁니다. 아,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정말 이번 비 앨범 여러분들 다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병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